커다란 바퀴가 8개 달린 수륙 양용차에 무게를 맞추기 위해 승일이 형과 창훈이가 한 차에, 나머지가 다른 한 차에 타고 아스팔트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와 수면과 부딪히자 물살이 차량 안으로 가득 튀어들어옵니다. 역동적으로 흔들리며 자갈길을 신나게 질주하는 수륙 양용차. 그러다 깊고 맑은 강 위에 풍덩 들어서면 마치 배처럼 강한 물살을 일으키며 전진합니다. 자갈길과 강을 번갈아가며 건너며 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나무가 한가득인 숲속에 진입합니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나뭇잎 흩날리는 소리와 맑은 공기로 인해 모든 시름을 완전히 잊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형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수륙 양용차. 한번 도전해보세요. 풀소리, 새소리, 그리고 풀향, 나무 향기, 온전히 내가 육감으로, 촉감으로, 후각 이런 것들을 오는 것들은 세포가 기억하는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레저 접할 기회가 비장애인보다 더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한 1년치 다 즐긴 것 같아 지금. 그럼 저희가 밥을 한번,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죠. 뭘 준비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바베큐 파티 해야죠. 여기 와서는 고기는 네가 많이 구워봤잖아. 같이 해야죠. 또 왜 그래요? 1등 팀은 카약을, 2-3등 팀은 점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레저 이후 더욱 친해진 도원이가 명수에게 장난을 칩니다. 김치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네, 조금만 먹을게. 야, 먹는 거 그러지 마. 이거 바람 너무 세게 바람 너무 많이 분다. 고기 굽기 쉽지 않겠다. 불이 붙어져 있어. 불 붙어있어. 아, 그래? 야, 가위로 해도 되겠지, 마늘? 가위야? 칼 있잖아요. 와, 나 이게 마늘 태어나 썰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큰일이다, 형. 진짜. 어떡하지, 이거? 형도 큰일이에요. 한편, 카약을 처음 타보는 현아기는 혹시나 뒤집어질까 무서워 안절부절인데요. 그런 현아기를 안심시켜주며 주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명훈이요. 걸리는 게 하나 더 없지, 손끝에. 안정을 찾은 현아기는 명훈이 형 다리를 베개 삼아 카약에 누워봅니다. 예, 바로 뭐 1등의 예. 특권 아니겠니? 이런 저... 것들이.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1m 남짓대는 높이의 강 위에서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는 현아기와 명훈이요.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숯불 향을 머금은 목살과 새송이 버섯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자 창훈이가 1등 팀을 부릅니다. 점심시간에 캠핑은 좀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숯불향 나지 지금. 진하게 퍼지는 고기향에 창훈이가 침을 삼키는데요. 니네 버섯 통으로 안 구워 먹어봤지? 그 새송이 버섯? 어. 아, 그 통으로 구워 먹으면. 이때 명훈이 형과 현아기가 바비큐장으로 들어섭니다. 어떻게 고기 잘 굽고 있나? 명훈아, 형이 지금 마늘을 썰고 있다 지금. 이참에 해보는 거죠 뭐. 형은 제가 해드렸으니까 여태까지. 라면을 내가 끓여줄까? 라면 너네 좋아하니? 좋아. 라면은 명훈이 형이에요. 야, 라면은 나야. 명훈이 형, 명훈이 형. 저희 그럼 냉정하게 맛 평가해드릴게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라면이다.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디 평가를 해, 형을. 아까 탔을 때 뭐 그 강도와 그 강도를 100으로 놓으면 이건 1이지. 이건 유유자적이지 그냥. 그런데 뒤집어질까 봐 무서워. 와. 고기 맛있어 보여, 도원아? 나 약간 미디움으로 먹어. 돼지고기인데 괜찮겠어? 나 괜찮아. 숯불에 살짝 괜찮아. 그을린 목살을 큼직하게 썰어 접시에 한가득 담는 도원이 뒤로, 마늘만 썰고 그 피곤해진 승일이 형이 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1등했으니까. 아, 야, 야,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고? 소리지가? 색깔이 어떤데? 색깔이 굉장히 갈색이야. 네. 끝에가 노릇노릇하게 살짝 긁으면서 바삭바삭한 느낌이지. 예. 뭔지 알지? 아, 예. 겉바속초. 속살이 야들야들하게. 바다닥.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오늘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먹어야 돼. 10년째 고기 담당 도원이가 구운 목살과 소세지를 먹는 더 블라인드. 과연 그 맛은? 춤춰줘야지.
물다 오르네. 응? 아 도원이 되게 잘 굽는다. 항상 제가 해요. 원래 구워서 주는 걸 좋아하고 또 창훈이랑 명수가 또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고기만큼은 내가 진짜 맛있게 구워주리라 또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예. 통으로 구운 새송이 버섯을 썰어 접시 위에 올려주니 명수가 한 입 먹어보는데요. 버섯집이 팡팡 터지자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고기 킬러 창훈이는 먹는 내내 행복해하네요. 60화예요 창훈이. 어디 회 먹을때랑 달라. 표정이 달라지네. 회 먹는 것처럼. 와, 그리고 등장한 바비큐의 화룡 정우점, 명은이 형표 라면, 계란이 풀어진 라면까지 맛있게 먹는 더 블라인드. 사장님 장사하셔도 되겠네 이거. 고기부터 수박까지 정성 가득 준비해준 울랄라 세션을 위해 작은 표현도 아낌없이 해주는 더 블라인드. 마지막으로 설거지 당번 정하기 풍선 게임도 재밌게 즐기며 마음껏 웃어봅니다. 정리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울라블라. 네? 형 자고 있을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 아 예. 예. 엑셀 뛰어야 되니까. 아 예. 이번에는 어떤 분이 준비하셨어요? 울라블라. 형이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좀 아. 공부를 해봤는데 박물관에 갈 거야. 아 박물관. 어제 박물관 갔잖아요. 박물관. 여기는 좀 느낌 달라요. 설악산과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아바이 마을로 대표되는 실향민 문화가 공존해 독특한 향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속초 시립 박물관. 오늘의 마지막 이제 관광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좀 아쉬운데요. 아 그래? 네. 아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오늘이 마지막 보는 날이야. 근데 앞으로는 다시 안 볼 거니까. 아니, 일단 하는 거 아니지. 마지막이란 단어가 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추억 쌓으러 속초 시립 박물관으로 달려갑니다.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속초 시립 박물관 문화촌에 진입하는 울라불라. 네.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와 여기 보면은 한옥도 있고 네. 초가집도 있어요. 1940년대 느낌? 시대가 좀 앞당겨졌네 이제. 그리고 여기 속초역이 있어. 와. 예전 속초역을 재현해 놓은 곳을 지나면 실향민의 삶의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한국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500만 명이 넘는 실향민이 생겨났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한눈에 쫙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와져 있는데 1950년도에 강릉에서 냉면을 배달을 하는 자전거를 타고 너 머리부터 한 배꼽까지 되는 쟁반을 엄청 큰 거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어. 이건 달인이야. 네. 진짜 달인. 달인이야 이거. 네 여기 또 사진이 또 여러 장 있는데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바이 마을인 성호동은 아버지를 약간 뒤끝 말을 올리는 형태로 말씨를 썼는 함경 예 아바이 아바이 아빠가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아바이 마을이라고 병을칭이 되었대요. 이게 갯배 같아요. 정말 집들이 다 이렇게 물 흐를 수 있게 철판 이렇게 꿀렁꿀렁 돼 있는 다 철판 지붕이고 아까 사진에서 설명드렸던 그 나무 판자촌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진짜 만져봐봐. 이제 일로 와봐. 똑똑똑 진짜 계세요. 벽에 이게 벽이잖아. 이제 벽보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보수 수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 덧대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나무 위에도 나무를 덧대. 갈라지지 않게. 자 여기도 이제 문. 방이 약 창훈이는 딱 들어가면 머리가 달 정도. 네. 무조건 다. 아담한 사이즈고. 창훈이 무조건 다. 벽지가 여기는 신문지로 돼. 신문지로 돼. 그래서 비도 새고 막 빗물도 그대로 느껴질 것이고. 쥐도 뭐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우리네 어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거죠. 일궈낸 거죠 지금. 지금의 네. 대한민국이 일궈낸 거예요. 여기가 공동주택이래요. 공동주택. 실향민이 늘어나면서 거주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방을 나누어 삶을 이어갔던 피난민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촌을 지나면 여기 또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왕 온 거 한번 촬영을 해볼까 우리? 그럴까요? 뒤에 뭐가 가만히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자촌 두동이 여러분들 뒤로 한 4-50m가 쭉 붙어 있어. 사연을 듣고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네. 묻지는 못하겠네요. 아직 남아있는 아픔의 역사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판자촌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봅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하다, 고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북한 가옥과 청어동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실향민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울라불라.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다음 장소로